영종도 수하암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번식을 시도하다 포기하고 떠났지만 올해 한 번 더 찾아온 건데요. 이곳은 매립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제2준설토 투기장 바로 앞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영종도 수하암.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저어새가 쉬고 놀 수 있는 기둥도 세웁니다. 이곳은 전 세계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입니다. 매년 5, 60마리가 번식했지만 지난해는 환경 변화 등으로 번식에 실패하자 다시 돌아오길 기원하며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새끼를 좀 아주 많이 해서 부화해서 다 양손에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소망의 절반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을 날던 저어새 무리가 수하암에 줄지어 내립니다. 서로 자리 싸움도 하고 집터도 다지며 본격적인 부화를 준비합니다. 갯벌에선 먹이 활동을 하고 한 발을 들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곳을 아예 떠난 줄 알았던 저어새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5월 7일 정도 경에 무언가에 놀래서 다들 도망가서 그 다음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다음에 찾아온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예, 너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저어새가 있는 수암에서 이곳 방조제까지 거리는 150m에 불과합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수도권 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제2준설토 투기장이 있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란 위험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립지가 조성되면 저어새는 쫓겨날 게 뻔한 상황. 취재 도중 검은색 등에 빨간 부리를 가진 새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천연기념물 검은머리 물대새가 남쪽 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종들이 많이 살고 또 염생식물 칠면초의 군락지입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가 얘기 나오는 자체가 참으로 우리 영종주민들은 애석한 따름입니다. 저어새는 한 번 버린 둥지는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수하암은 그만큼 귀한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알을 낳고 키워 무사히 월동지로 가자는 주민의 소망이 완성되길 기대해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